Buongiorno. Buongiorno. Sono Nadia. Sono Marco. Scusa, mi puoi, puoi fare una foto? Sì, certo. Bene. Sei fidanzato? No, non sono fidanzato. Non andate, tu vuoi fidanz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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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 c'è già quello che vuoi? Fidanzato, fidanzato. Duaru Purdo. 우와, 왜 저게 뭐지? 컵이 근데 너무 많은데? 얼마나 행복해요. 저거 저렇게 먹으면 금방 채울텐데? 모세혈관까지 막 가가지고. 근데 어디 가서 마시는 거지? 아,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뭐야 이거? 약간 서재 같은 느낌이구나. 제일 좀 얌전한 공간. 얌전한 공간. 뭐 철학책도 제가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뭐. 예, 예. 아, 공부 많이 한다더라고요. 아, 그럼요. 저희 집이 알다시피 요란스럽잖아요. 집중이 안 돼요. 사실 저희 집에 이 지하 공간이 있는데 서재와 좀 공부할 수 있는 일부러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집중하려고 드럼을 놔뒀다. 집중인 드럼이지. 아, 그래? 아, 집중인 드럼이 맞긴 해. 완전 드럼이지. 잠깐만. 저희가 이제 공부하는 책상인 거잖아요. 예예. 예, 예. 이상하다. 네? 누나가 학습하는 모습을 처음 보는 거 진짜. 처음이죠. 왜냐면 처음 보여줬으니까요. 오, 신기하다. 수학량 감소로 이어지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우와. 지금 올림픽 기간이지 않습니까? 이 올림픽 중계로 인해서 제가 지금 쉬고 있는 방송이 꽤 많아요. 일주일에 그 이틀이라고 5일을 쉬고요. 아, 진짜? 이 여유 있는 시간을 다른 걸 좀 배워보면서 나만의 여름방학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우와. 아주 건전해. 운동하고 공부하고. 아니 그럼요. 여름방학이지. 생활 계획표까지 짜서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루틴이에요, 루틴. 운동한 다음에 그리고 조금 쉰 다음에 와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갓생이다, 갓생. 와인 소믈리에 레벨 2를 땄지 않습니까? 소믈리에 자격증을 따고 했습니다. 아유. 멋있다. 얼굴이 매번 달라. 얼굴이 개인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시기를 모르겠어. 그것도 그래. 시기 순으로 나열하시는 거 제일 어려워.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게 제일 어려운 시험이지. 머리 모양도 매번 달라지는 것 같아. 피노누아의 특징은 포도 껍질이 얇고 산도가 높으며 탄닌이 적은 편이다. 난 뭐야. 뭘 너무 좋아해? 뭘 좋아해? 가벼운 느낌을 먹고 싶어, 조금. 난 가벼운 거. 미국 샤르도네. 배운 술꾼이네. 그럼 레벨 3를 한번 따보자. 한국에서 딸 수 있는 최종. 오. 이 레벨 3는 레벨 2랑 완전 차원이 달라서 많이 없다고 들었어요. 레벨 2는 그냥 산지에 따른 와인 스타일. 여기는 나파밸리 샤르도네와 이 프랑스 샤르도네 어떤 차이점이 있고 기후와 토양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이 둘의 가격 차이는 어떻게 나는지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게 시험이야. 와, 빡세다. 너무 힘들어 지금. 근데 웬걸 올림픽 때문에 쉬는 날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 난 거야? 깜짝이야. 뭐야? 깜짝이야. 시험이에요? 너 XY 오브젝트야? 뭐야? 아니 거야. 아니 지금 시험이 나보다 많이 나오니까. 면도는 해야지 그래도. 시험 자리가 나랑 똑같아. 근데 좀 더 멋있게 하죠. 아니 그러니까 음악 퀴즈 하는 거 있잖아요. 깜짝 같다. 정체를 알 수 없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히노블랑 하나의 청포도 품종으로 받으신 것 같고요. 셀렉션드 그랭. 셀렉션드 그랭. 이 말도 외우기 되게 어려워. 그치, 형광펜 써줘야지. 나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에 보시다시피 다양한 가장 중요한 강은 라인강이 시작이 됩니다. 이 라인강은 이제 또 청포도 품종으로는 피노실바노 그리고 많은 가시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독일로 가게 되면은 확실히 알저스보다는 다 가볍긴 하겠지만 이 독일 호감성의 로고와 정말로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는 건 불가능하고요. 이것도 아 유럽 이렇게 해야 포인트가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왜 이렇게 부산해? 팬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야, 나도 색연필 저렇게 많이 안 써, 나야. 공부할 때 다 124씩 쓰지 않아요? 장비빨, 장비빨. 성적 안 나온 친구들 네, 튀기잖아, 살짝. 무슨 소리 하는데. 그림을 그리는 게 낫겠는데, 이건. 이렇게 해야지 그나마 알겠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사실은. 약간 초딩 느낌. 초딩이 와인 공부하고 있어. 잼민. 네, 많은 브라이언 페레 와인이요. 오, 잘했네. 아, 뭐야 이거. 그러니까 매주마다 와인 키트를 보내줘요. 오. 그래서 그거를 영상 보면서 같이 시음하는 거예요. 아, 진짜 없는 게 없다, 세상에. 색도 써야 돼. 이거 어떻게 써요? 색은 저기 흰 종이에다가 비춰서. 근데 내가 보기엔 색깔이 그렇게 다 비슷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소믈리에지. Orange, clear water. 화이트면은 레몬, 금빛, 갈색. 아 나만의 그게 아니고? 아니고. 연한 레몬. 올리하고 그렇지. 향을 맡고. 아카시아. 혹시 감이 좀 있어 보이네, 하는 거 보니까. 재능이 있어야 돼. 그러게. 레몬, 젖은 돌, 복숭아. 또 어떻게 하지 저거를? 뱉으려고 가져온 거구나. 맛만 보고 향은 어떤 향이 나는지 틀리면 틀린 대로 이렇게 점수 다 깎여요. 알고 나지. 진짜 어렵다. 와인을 먹어버리면 뒤에 공부가 안 돼. 제가 한번 취해가지고 공부하다 존 적 있어가지고 이제는 웬만하면 먹으면 뱉으려고 합니다. 근데 저 한 잔에 정보가 진짜 많이 들어가는데. 네, 그러면 이제 같이 페이싱 해볼까요? 첫 번째는 연한 레몬. 좋고요. 오! 오, 맞췄지, 오! 맞췄지. 오! 1차향, 신과일, 단과일. 단. 신과일. 아. 산도 어때요? 중 마이너스? 높음. 아이고. 아이고. 알코올 중 인간. 아하. 지금 맞추기 좋은 이렇게 다 틀렸어. 다 틀렸네. 야, 못하겠다 이거. 시간 빼고는 다 문제가 있는 거지. 화가 너무 다른 술에 쩔였어. 또 보내달라고 이거. 테스팅 세 잔 하는데 한 시간 걸려. 와. 저게 제일 어렵습니다, 저한테는. 배터도 입에 남잖아. 맛있네. 어이, 맛있네. 어이, 맛있네, 이거. 어이, 맛있네, 이거. 어이, 맛있어, 이거. 세시하면서 1번이랑 산도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일단 이제 그냥 마신다, 이제. 쭉 들어가. 저게 잘못된 행동입니다. 오케이. 목구멍에서 누가 자꾸 잡아당겨지. 그렇지. 그리고
그래서 뭐 전체적인 제한적 요소들과 함께 어, 술 마시니까 술 온 거냐? 어, 점점 더운 거야. 어, 소리 슬슬 올라오고 있죠. 근데 밥도 안 먹고 빈속에 때린 거 아니에요? 야, 그러니까 알죠? 야, 여기가 장이구나. 와, 완전 뜨끈뜨끈. 세 가지 아우 속쓰려. 뭐 안주시킨다고? 근데 집중력 떨어질 때 됐어. 그래. 오래 했어. 손톱에 막 묻어가지고 합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켄에서도 주로 와인들은 실바나로 이제 이러다 청소한다 이제. 슬슬 청소도 하고 길다 수업이 3시간이에요. 우와 한 번에 3시간. 갔네. 여름에 낮술 먹지 말아요, 진짜. 진짜로 조심해. 잘 버텼어. 오래 버텼어. 그만. 가자. 재능 급하지. 진짜 조금만. 저 소파에 몸이 다 들어간 거야? 예. 2인용 소파야. 거의 요람이네. 킨 거 아니야 아까? 해달라. 아, 무의식적으로. 아까 핸드폰 만드는 음식. 아, 아이고 쓰다. 잠깐만요. 선생님? 또 뭘 배우나 봐. 배달하냐? 아, 전화 어디야? 아, 뭐야? 어, 전화 어디야? 크리스티나예요. 아, 맞아요. 오랜만이에요. 어, 맞아요. 진짜 오랜만에 뵙네. 예. 외국인 연예인들의 뭐 시조새 같은 분이야. 아, 그럼. 이탈리아에서 온 크리스티나입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보고 아이고 어머니 참 잘 늙었어요. 누구한테 배웠어 한국말? 잘 늙었어. 아, 제 두 번째 수업 저희 이탈리아어 사교육 선생님이 배우신 한 달 됐어요. 저희 이탈리아 예 선생님 크리스티나 선생님이십니다. 오늘이 네 번째요. 왜 또 이탈리아어를 배우게 된 계기가 뭐예요? 아니 제가 작년에 이탈리아 토스카나에 갔는데 거기 와이너리를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 로망이 그 토스카나 가서 와인 따는 일을 한 달 정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간단한 이태리어라도 해야지 내가 가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크리스티나 선생님하고 방송에서 만났는데 이분이 원래는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어를 그 외국인들한테 가르치는 아, 원래 직업을... 선생님을 하셨구나. 아, 어떻게 지냈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휴가를 갔다 와가지고 수업을 한 번 못했어요. 아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늘은 우리가 그냥 복수하면 되죠. 아, 좋습니다. 네. 열심히 공부했어요? 아, 하기는 했는데, 예,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파이팅, 나디아. 파이팅. 네, 네, 제 이태리 이름, 이탈리아 이름. 아, 그렇지, 나디아. 이름 먼저 듣기 시작하는 거지. 예. 한번 리뷰합시다. 예. 인사부터, 아침 인사. Buongior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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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잘 지냈어요? 어, come va? Come va? Come va? 그렇죠. 어, 어려운데? 거기서 어떻게 대답해요? 밤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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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텐션이 딱 맞아. 복수 잘했어요. 예. 오, 그렇지. 참 잘했어요. 예. 그리고 다른 기억 남는 걸로. Una birra per favore. Per favore. Per favore. 그랬죠. 이거 어떤 거였어요? 맥주 하나 주세요. 맥주 하나 주세요. 하나같이 저런 것만 배우는 거야. 역시. 이거는 내가 완전히 그냥 안 까먹고 있습니다. 역시 중요한 거죠. 예. 맞아요. Una birra. Una birra. 오, 너무 잘한다. Brava, Nadia. Molto brava. Molto brava. 그럼 우리가 이태리 가면 멋진 남자 만나면 어때요? 좋죠. 좋죠. 이제 쏙쏙 바뀌는 거. 길거리에서 멋진 남자 봤어요. 길거리에서 멋진 남자 봤어요. 예.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나, 나디아. 네. Ciao bello. Ciao bello. Ciao bello. Bello bello. Ciao bello. 이쁜이 안녕. Va bene, va bene. Ciao bello. 오케이, 좋아요. 이거 배워놔야 돼. Ciao bello. 좋아요. 그리고 뭘 물어볼 수 있어요? 그냥. 여자친구 있어요? 바로? 바로? 너무 바로인가? 좀 바로죠. 이태리 사람들 약간 화끈한 것 같던데? 아니, 그거 맞아요. 그거 맞는데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럼 자연스럽게. 그럼. 우와, 이거 어려운데?
그럼 사진, 포토. 포토, 포토, 포토. 아, 사진으로 유인하는 거예요? 스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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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자. 실례합니다. 그런데 이게 반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 조금 발만 하면 더 좋아요. 왜냐면 친해지고 싶어서. 아, 처음 만난데도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젊은 남자 만나고 싶잖아요. 그렇죠. 젊은 남자 만나고 싶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연어를 좋아합니다. 아, 연어 좋아합니다. 아, 그럼 스쿠자. 남편분도 연어 아니에요? 아니요, 오빠예요. 오빠였어요? 너무 어려 보이죠? 어, 그게 문제예요. 진짜 사람들이 제가 누나라고 생각해요. 아, 미안합니다. 아우, 열받습니다. 아, 네, 제가 고생이 안 시켜서 남편이 너무 오래 보여요. 고생이 시켰어야 됐는데. 오래 보이죠? 그럼 안 되죠. 그니까. 동안이셔가지고. 세상 오빠인데. 아, 세상 오빠인데. 에이, sorry. 쏘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스쿠자. 아, 스쿠자. 스쿠자. 이런 식으로 배우는 거야, 이렇게. 문법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어? 실전. 좋아. 그게 제일 좋아. 그게 제일 좋아. 원하는 것만. 자. 그럼, un caffè. Un caffè. Prendiamo. Prendiamo. Prendiamo un caffè. Prendiamo. Prendiamo. 그럼 선생님도 그 남편분 처음 만날 때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사실 남편이 제가 학원에서 만났어요. 그때 제가 인테리어 선생님이었어요. 남편이 선생님과 제자. 그럼 어떻게 선생님하고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제가 선생님 입장으로 악센 아무리 좋아서 고칠 수 없었잖아요. 선생님이시. 그래서 그냥 사실 가만히 있고 기다렸는데 남편이 수업 끝나고 아 선생님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요. 젤라또. 젤라또. Prendiamo un gelato. 아하. Prendiamo un gelato. 조금씩 바꾸면 돼. 자연스럽게. 이야. 그다음에 연락처를 물어봐야 되나? 그다음에 커피 한 잔 하자고. 나 근데 커피 마시면 잠을 못 자는데. 그럼 그날 그냥 밥 못 자면 그 남자랑 대화하면 되지. 아, 아니 뭘 배우고 있는 거야. 뭔가 느낌 불순하냐 뭔가. 아니 아니 쏙쏙 들어와 진짜로. 그래도 여자친구 있는 건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 왜 이렇게 그렇죠. 아, 그래도 맞아, 맞아, 맞아. 상도가 있지. 물어볼까요 그럼? 그럼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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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나? 우나? 피단사타. 약간 되게 공격적인 말 같은데 피단사타. 아, 그렇죠. 아, 아이 우나 피단자타. 피똥사타. 아니면 sei fidanzato? sei fidanzato. 아리베데. 시간 금방 갈 것 같아. 진짜 금방 갈 것 같아. 뭐나 쩔었나다. 네. 아, 오늘 너무 많이 배웠는데? 오늘 진짜 많이 배웠어. 아, 이거 아주 뭐. 오케이, 그럼 우리가 한번 롤플레이 합시다. Yeah. 길거리에서 나는 남자예요. 사진 찍는 걸로부터. 예. Yeah. 오케이. Buongiorno. Buongiorno. Sono Nadia. Sono Marco. Oh, Marco, bello. Oh, grazie, Nadia. Scusa, mi puoi, puoi fare una foto? Sì, certo. Bene. Grazie. Oh, grazie. Sei fidanzato? No, non sono fidanzato. Hey. 지나간 남자한테 똥을 먹고. 비단자도. 비단자도. 그냥 직접 거리다 오는 거야. 비단자도. 비단자도. 오. 아, 이거 어렵다. 아니, 잘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 더. 이거 사실 그냥 이태리 남자 고시는 걸로 아닌데 이게 필요한. 아, 이거 아주 제일 중요해요. 이게.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어디가도. 나한테 제일 중요하지. 도베. 도베. Il bagno. Il bagno. Dov'è il bagno? Dov'è il bagno? 화장실 급해요. 화장실. 아니 가봤자 도착. 화장실. 화장실. 저 참겼어. 아 큰일났네. 아. Dov'è il bagno? Dov'è il bagno? Dov'è il bagno? Dov'è il bagno? 저기도 뇨가 들어가네 화장실에. 방뇨? 방뇨. 방뇨? 방뇨. 방뇨 정도. Dov'è il bagno? Dov'è il bagno? 이게 더 많이 쓰겠네요. 예,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까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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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